그럼 우리는 충분히 자기 때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아, 제가 오늘 그 새로운 다육이 농원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그 옆에 문희동배 그 하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나다녔는데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보니까 이 문희동백만 그 관리하시는 그 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아 봅니다. 이 아이는 팔렸대요. 이름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이 아이는 팔렸고 이 문희동백이 너무 멋집니다. 야, 나는 이런 문희동백이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저번에 일전에 남해 그 카페에서 문희동백을 처음 봤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그게 문희동백 화원입니다. 아, 전부 문희동백만 여기는 관리를 하시는데 이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있는데 판매를 하신다네요. 판매를 하시는데 이 작은 거는 사모님 작은 거는 15,000원부터 이제 15,000원부터 작은 거가 제일 싼 게 15,000원부터 이런 아이들은 15,000원. 그래, 맞아요. 이게 작은 거는 15,000원부터 이렇게 큰 아이들 이 한번 보세요. 세상에 문희동백이 그 여기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 전부 문희동백입니다.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거는 호랑이 문희동백처럼 이 한번 보세요. 너무 멋집니다. 여기도 뭐야 이거 한번 보세요. 너무 특이하지. 이게 겨울에 이렇게 꽃을 피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와, 꽃은 정말로 동백만큼 우아한 꽃이 없잖아요. 떨어질 때도 싱싱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떨어지고 떨어져 길에 구부라다녀도 너무나 우아하게 길바닥에 구부라다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문희동백. 아, 요거 이 아이도 팔렸다고. 이 아이 이런 거는 팔렸대요. 이렇게 팔린 이름이 딱 이렇게 이름하고 날짜하고 있네요. 너무 멋집니다.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야, 엄마야,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이런 아이는 그냥 좀 그냥 이렇게 문희동백처럼 이랬는데 이 아이는 잎이 안에부터 이 보세요. 안에부터 노라면서 바깥으로 퍼집니다. 참 이거 특이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 이쁘지에. 이 아이도 예쁘고. 자, 15,000원부터 제일 싼 게 15,000원부터 있답니다. 이 보세요. 전부 문희동백입니다. 야, 참말 완전 금이네, 금이라. 요즘 금을 진짜 많이 봅니다. 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완전 이 대작입니다. 이 보세요. 바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수반에 밑에 작은 수반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바위 속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 문희동백을. 예, 저거는 잘 안. 이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지에. 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야, 진짜 아름답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와, 정말 요즘 내가 금을 이렇게 많이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이 넘칩니다. 금이 막 그냥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우리 금값이. 아, 이 문희동백도 이렇게 이쁘게 입으세요. 완전히 노란 단풍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노란 단풍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와, 이보세요. 너무 아름답지에. 이 아이도 이렇게. 오, 너무너무 좋았어, 진짜. 이 또 오니까 또 가슴이 떨리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진짜 멋있다, 이봐라. 이봐라. 그지에? 진짜 예쁩니다. 이보세요. 와, 이 15,000원짜리 하나 데려다가 키워도 되겠네.
진짜 진짜 이쁩니다. 진짜 다 하나같이 다 이쁩니다. 와, 진짜 내가 오늘 금밭을 만나서 야이도 팔렸다고 이렇게 이 파란 거그 띠로 해놓은 거는 다 팔렸대요. 진짜. 여기 보세요. 다 그냥 어머야, 이것도 특이하다. 이 잎도 특이합니다. 이보세요. 판매도 한답니다. 전화번호 제가 찍어 드릴게요. 이보세요.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머야, 여기 누웠다. 누웠다. 여기 번듯이 누워 있습니다. 이보세요. 밑으로. 이렇게 누워서 밑으로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어머야. 이렇게 누워갖고 밑으로 완전히 내려와서 이래 있고 다 작품이 돼 있네. 전부 분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진짜 멋집니다. 멋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고 계실까요? 어머야, 여기도 보세요. 이야, 크다. 보세요. 엄청나게 크다. 이다 문이동백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런 거 주택이 하나 있으면, 정원이 하나 있으면 끝내주겠습니다. 이것만 쳐다봐도 밥안 먹어도 배부르겠습니다. 여기 다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이 한번 보세요. 어머야, 이게 어째 단풍나무지? 단풍이 노란 단풍이 들었지. 이게 분재를 하겠습니까? 동백이라 하겠습니까? 와, 세상에. 여기도 이렇게 너무 멋집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너무 아름답다. 어머야, 세상에. 이 밑에 가지 보세요. 가지 보세요. 가지 보세요. 이 가지 보세요. 이렇게 다 뻗쳐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와, 진짜 진짜 너무 웅장하다. 너무 웅장하다. 너무 웅장하죠. 판매가 다 된답니다. 야, 이것도 이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잘라서 약 바르고 해서 세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연식은 이런 아이들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무늬동백은 아닌 것 같고, 일반 동백이고, 일반 동백이라도 이쁜데, 무늬동백이 이게 더 이쁘지. 이 안에 금붕어 있어. 금붕어 있습니까? 이게 있는 거 한번 있는 거 있는 거 나무 밑에 금붕어 있어. 금붕어 있어요. 여기 또 보시러 오신 분이 여기 금붕어가 있다고 저를 가르쳐줬는데, 어디 있네? 안 보이는데, 예. 네, 봐. 뭐로 사모님, 뭐로 그래 주세요? 박 회장님, 예. 아이고. 이 사모님 또 인정이, 인심이 또 막, 야, 또, 인심이 또, 이또 우리를 또, 이, 또, 이, 어쩌겠노, 또. 네. 네. 전기 꼽으면 예.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확 올라옵니다. 이거 불을 아. 딱 뜨면서 이거 저거 그거 정수기 역할 있지. 그거 보고 예. 안에 그거 역할로 하거든. 아, 여기요. 요 사모님이 예쁘다. 전기를 꼽으면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막 초록불이 팍팍팍팍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직접 이렇게 만드셨네. 가습기 역할을 한대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안에 금붕어도 있고, 엄마야, 이 한번 보세요. 낚시한다, 낚시. 아이고, 기어봐라. 아이고, 이리 찌개는 인행을 갖다가, 찌개는 인행을 얹어놓고 낚시합니다. 이 보세요. 다 편안하게 신발 벗고, 모자 쓰고, 딱 이래 앉아있는 모습 보세요. 아이고, 기어봐라. 그리고 그렇지. 돌단풍도 있고, 이거는 생한데, 이거는 향나무 생한데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멋지게 해놨습니다. 이 안에 금붕어가 살고 있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여기 오신 이제 구경 오신 손님들이 여기에 금붕어가 있다 하네.
저는 못 봤습니다. 아무튼 또 저기 아까 저 오토만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금은 아니고 이거는 금이 아니고 이렇게 다 됩니다. 이렇게 저기 전기 꼽으면 뭐 이제 색깔별로 오 진짜 바로, 예. 아, 저것도 판매하시는 거네, 예? 예. 아, 저 집에다 과정에다가 저걸 설치로 저걸 하려면. 이런 건 얼마씩 합니까? 아이고, 이거를 가져가시려고 이렇게 이 주다 놨습니까? 예. 얻어가려고 이 주. 무늬. 무늬. 와, 진짜 좋네. 무늬, 이게 무늬 그거다. 마삭줄이다, 무늬 마삭줄. 이게 또 많이 얻었던 난 뭐야 이거 보세요. 와 이 한번 보세요 밑에. 오 이것도 팔렸습니다 여기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놓은 거는 다 주인이 있고 팔린 겁니다. 와 이 한번 보세요. 진짜 끝내줍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다 이 무늬 동백이 돼 있고. 이거는 좀 헐고. 요 이것도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그래 연식은 오래 안 됐는데 너무 이쁘지. 아, 요 뒤에도 이거 참 특이합니다. 보세요. 뭐야, 이봐라. 파란 게 이거는 딱 일렬로 길 조각이 해 갖고 그리고 또 무늬가 또 들어가 있네. 엄마야 너무 이쁘다. 이거 제일 싼 거는 15,000원부터 판매를 하신다 합니다. 보자 여기. 와 여기도 이것도 다 무늬 동백입니다. 이런 아이 좀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키우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 이 아이도 괜찮네. 이 아이도 이쁜데 조금 가격이 있으니까. 아, 다 이쁘다. 이런 것도 조금, 이거는 가격이 조금, 이거는 좀 쌀 것 같고. 이렇습니다. 너무 이쁘, 뭐, 이건 멋이고. 이건 어디까지 올라가 있노? 와! 이거 보세요. 키가 엄청 큽니다. 이 한번 보세요. 통에,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놨네. 이야, 와, 진짜 아름답지. 와, 이런 거는 주택에 하나 있으면 정말 멋있겠는데. 우야, 이거는 뭐야, 가지 봐라. 뭐야, 이 뿌리 한번 봐라. 뿌리가 참 특이합니다. 이야, 뿌리가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뿌리를 팠을까요? 이거는 무늬 동백 아닌 것 같은데. 얘? 얘는 일반 동백이지. 그래도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진짜 그리고 직장을 이제 사장님, 여사장님 이제 남자 사장님 다 직장을 나가시는구나. 낮에는 문이 닫혀 있고 저녁 때만 이제 오셔서 이렇게 물을 주시고 이런 아이들 물을 매일 줘야 되니까. 아 너무 아름답다. 정말로 기분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사장님 남자 사장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군요. 너무 찍을 게 너무 많아요. 저 안에도 뭐 소서나무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아 여기는 사모님 여기는 이제 삽목 해놓은 거예요. 예, 삽목. 이 사장님이 이렇게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와, 이렇게 보세요. 삽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늬 동백을. 아, 와, 참말로. 삽목 한 것도 이것도 판매하세요? 예. 이거는 얼마씩인데? 이거는 내가 그것도. 몰라요? 저도 뭐, 하여튼 몇만 원 할 건데요. 그래요. 가격은 남자 사장님이 남자 사장님이 판단하신대요. 가격은 뭐 전화하셔서 또 여쭤보세요. 전화번호 올려놓겠습니다. 아 이거는 또 뭐
희한하게도 딱 꼽지가 꼬꾸부러졌네. 이거는 어머야, 이 어디가 아 어디가 앞이고 이 어디가 앞이고 이거는 이상 아니 앞인데 밑에 이거 뿌리가 어딥니까? 뿌리가 이 아가 여우가 뿌리가 여우가 뿌리 여우가 뿌리입니까? 그럼 얘는 뭡니까 이거는? 그거 근데 그 감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자연 그대로 자연대로요. 자연 자연 이대로 이거를 가 어머야 자연에서 자연 그대로랍니다. 이게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이제 위인데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으셨대요. 자연에서 이대로를. 와 어머야 어머야 요 씨가 있다. 씨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씨 근데 씨가 왜 이리 가볍노? 씨가 무거워야 되는데. 씨가 이 씨 보세요. 씨가 어떤 때는 되는데 우리 집에는 작은 동백이 씨를 심으니까 되긴 되던데 이건 모르겠네. 일단은 씨도 요 올라오지에 예, 예. 씨 세 개 받았습니다 제가. 아, 예, 예. 아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저 감나무도 저것도 참 저것도 비싸더라고. 감나무 저것도 굉장히 비싸더라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여기 맹암 있습니다. 제가 맹암을 이렇게 네 있습니다. 일로 궁금하신 분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전화하셔서 여쭤보세요. 15,000원부터 싸게는 15,000원부터 그 위까지 있습니다. 여기 사천의 무늬 분재 이 하원에서 이 예쁜 무늬 동백을 담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